2022년 8월 13일, 한국 시간 12시 51분이고요. 이번 주도 제가 뉴스 많이 못 봐가지고 별로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것도 뭐할 얘기도 없고, 이제 종목 쪽으로만 볼게요. 좀 조선주들 좀 나쁘지 않았고요. HMM 오늘 갑자기 좀 떨어진 거뭐 있었고, 네, 오늘 뭐, 최근에 어저께였나요? 목요일날 위니푸드 한번 크게 올랐었던 거, 그리고 푸른기술 오늘 VI 한번 터졌던 거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복권 됐죠, 이재용 부회장. 네, 그래서 조만간 M&A랑 뭐 투자 이런 거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2월까지 봤을 때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 그러면 볼게요. 네, 힐라홀딩스 많이 올랐네. 아무튼 SGX부터 보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와서 빨리 발표한 것 같아요. 빨리라고 해봐야 사실 뭐딱 맞춰서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뭐 SGX중공업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오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며칠 뭐 다음 주 월요일 25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서 좀 어느 정도 아마 텀을 좀더 줘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 SGX중공업은 수주 뉴스 안 나오면 실적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좀 같이 올라와는 좋고요. SGX 진짜 힘들게 3600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진짜 힘들게 올라왔는데, 차트는 뭐 괜찮고, 일단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3,000원은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평생 안올 수도 있어요. 회사가 뭐 진짜 나중에 또한번또 크게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은 거의 안올수 있, 아 거의 안 오는 가격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증시 미친 듯이 밀리면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보기 힘들 거고, 환율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뭐좀 좋습니다. 우드 펠릿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보시면 있어요. 홈페이지에 우드 펠릿 왜 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뭐 친환경이긴 한데 그래도 오염이 되긴 됩니다. 근데 조금 덜하는 수준. 근데 여기 좀 판매가 좀 늘었다고 해요. 작년 대비한 두배 정도는 늘었다고 하고, 뭐그 뉴스는 제가 이제 우드 펠릿은 처음 봤어요. 뉴스로는 왜 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뭐 매출 잘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그 해운 쪽은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그어 뭐였죠, 그배 엔진 쪽이었나, 뭐 그런 그 공시 보시면, 뉴스 보시면 나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증가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600원에 이제 추매한 거 절반 정리를 눌러놨는데, 힘들게 찍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찍었고, 그 다음에 한 3,700원 정도 나머지 또 걸어놨는데, 또 다행히 또 추매한 거 일단 다 정리됐습니다. 시외 장외 거래 단일가가 더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00원 정도, 4,000 얼마까지 걸려나, 4,000원 중반 요 정도까지 무난하게 그냥 쭉쭉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이후는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매출이나 뭐 성장세를 보면 거의 10,000원까지 가도 전혀 문제 되진 않거든요. 이번 나온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당장 안 오르더라도 좀잘 버티고 좀 하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어쨌든 저는 뭐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건데, 모아 가시는 분들은 뭐 정리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적주가 된 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TX 중공업.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조선주들 올라가면서 그래도 나름 많이 올라왔어요. STX는 안 올랐는데 여기는 그 전부터 좀 툭툭 튀어 올라와졌고, 이 영향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 영향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원래 빠지려고 했다가 STX가 올라서 양전한 것 같아요. 느낌상. 어차피 뭐좀
따로 놀긴 해도 같은 또 움직임도 나오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미리 올랐어요. 미리 지금 많이 또 보시면 거의 여기까지 또 치고 올라왔잖아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도 뭐 당장 실적은 좀안 나올 수는 있겠으나 수주 뉴스가 뜨면 그 반영이 되는 순간 한번 폭발 나올 수는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조선 지금 수주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도 계속 상승 중이에요. LNG 쪽이긴 한데 뭐 벌크선이나 이런 쪽이나 이런 게좀더 수주가 돼야 SDS 중공업 이런 데는 좀 좋긴 한데 어찌됐건 전체적인 조선 쪽은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차트는 여기는 뭐 다른 데 따라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분기 보고서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STX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영향 받아서 좀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양쪽에서 서로 끌어주면서 올라가면 꽤나 많은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엔진에 비해서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히 STX. 네, 어쨌든 좀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언 머터리얼 어느 정도 뭐 상승은 나왔죠.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이쪽 보시면 12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까지였죠.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이게 여기 12일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요때까지 이제 흐름 보고 그다음에 뭐 플러스 며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 뭐 어쨌든 뭐 냉전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안 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파셔도 상관없고 좀 빠지면 더 줍줍하셔도 되고 다른 비중이 너무 크다 하신 분들 뭐 일부 좀 정리해서 다른 종목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건 뭐 당분간은 이슈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하고 빠진 뭐 단타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4,000원까지 무난하게 갈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정리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어떻게 당장 뭐라 뭐라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날이 한 요날 좀 좋았고요. 요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 뭐아 그리고 공매도 지금 상위 지금 포지션에 있거든요. 공매도 미친 듯이 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때 되면 한번 팍 튀긴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페이코인을 인정을 해주느냐인데 일단 디지털 자산 법제화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한미 유럽 좀큰 데서 페이코인 여기 유일하게 초청이 됐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안 됐을지라도 나중에 해외에서 좀잘 되면 또 다날이나 페이코인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절반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손해 많이 본 상태에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좀판 상태에서 판 것보다는 더 올라가 버렸고요. 지금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좀 타이밍 보고 다시 들어갈 수는 있긴 합니다. 다날 흐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결정되는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가장 클것 같아요. 왜냐면, 현금 결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어느 정도 되고 말고는 단기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슨 태양광 풍력 다 괜찮죠.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고 그나마 태양광이 좀더 센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법안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에 수소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좀어 이제 국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다. 일단 미 대선 중간선거 이후가 돼야 확실히 이렇게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하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쪽도 그렇고 좀더 버티시면 되겠죠. 3,000원까지는 네, 갈 확률 높으니까 그동안 이제 추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3,000원 정도 정리하셔도 되고요. 지금 종로도 뭐 비중 크시면 어느 정도 줄여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니슨 넘어서 대한전선. 특별히 할건 없고요. 뭐 네오시티 그 대한전선이랑은 상관없는데 그 인프라 확대 뭐 영향으로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네오시티 때문에 이게 사우디죠. 거의 뭐
몇 킬로던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대구군가? 이 정도 거리를 거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게 해가지고 일자로 쫙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뭐 여기도 전선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도 영향 받겠지만, 입찰 같은 것만 해도 대한전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펄어비스 신작 출시가 지연될 것이다. 아,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뭐 그냥 쏘쏘예요. 뭐할거 없고요. 그냥 가만히 그냥 대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이슈 나올 때까지. 그리고 펄어비스는 신작이 내년에로 연기가 될것 같다고 해서 오늘 그 보고서 나오고 빡 빠졌고요. 뭐이 정도 나왔으면 64,000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또 빠지면 여기서 그냥 천천히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도깨비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만약에 도깨비가 무산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GS 리테일 좀 올랐다가 좀 하락이 좀올것 같은 느낌. 어느 정도 뭐 올랐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올랐다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뭐 이때보단 좀 올랐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게어그 랄라블라 여기서 뗀다고. 이게 그 예전에 그 뭐였죠? 왓슨 같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영에 거의 그냥 밀리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그 롭스인가요?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그것도 있는데 여기는 랄라블라는 사람들 거의 뭐잘 모르잖아요. 거의 메인 올리브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손을 뗀다라고 보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겠다. 투자해서 안 되는 거는 이제 빨리 갈아치우는 게 좋습니다.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키이스트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키이스트 뭐 오버이 프로젝트 뭐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거. 여기도 뭐 일단 뭐좀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빠지면 뭐 줍줍하시고요. 지금은 사도 되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장좀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더 빠지면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YG 플러스 18일일 겁니다. 18일. 18일. 네. 18일이던가? 19일, 18일 이 정도에 이제 YG에서 블랙핑크가 드디어 거의 2년 만에 앨범 나오는데 이제 거의 7,000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앨범 나올 때 나오기 전에 한 8, 9천원까지 갔다가 앨범 나오고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실적 받쳐주면서 10,000원까지 다시 찍어줄 확률 높아요. 아니면 바로 10,000원 이상 찍던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더 버티시면 네, 돈벌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YG 플러스 실적은 잘안 나왔어요. 이번에 잘안 나왔나 이번에 잘안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블랙핑크 나오니까.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18일 19일 IR 뭐 기업 설명회죠. 뭐 별거 없고 일단 뭐 8만 원 정도까지 왔는데 단기로 뭐 매도해도 상관없는 지역이긴 한데 저는 뭐 10만 원 넘어가면 이제 팔 거라서 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은 뭐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지금부터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 잘 나올 걸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천천히 버티시면 됩니다. 뭐 기다리면 네, 수익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물리신 분들도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도 언젠간 탄력 한번 크게 나올 때한 10만 원 부근까지 갈 거예요.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